아니, 인정하시는 거냐고요.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. 저 차가 안 바꿔도 금속이 내일 자신이 없어요. 인정하십니까? 정말 좀 너무 부담해가지고. 네, 인정합니다. 네, 제 잘못이에요. 제 잘못이에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일선 감독 측에 민사소송을 통해 요구한 손해 배상액은 1억 원입니다. 그런데 마치 제가 3억 원을 청구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. 일선 감독은 저를 못 만나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형사재판에 갔고 법정에서 발언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온 걸 몰랐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텐데 저를 못 만나도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어이가 없었습니다. 이것은 저의 입장입니다.